그래서 이상에 가까운 사람을 뽑으라고 했더니 꼴찌만 뽑았다고. 오. 야, 재밌어. 저도 솔직히 나이 제한이 없어요. 오, 진짜? 그냥 오빠가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저는 뭐 저보다 뭐 20살이 많으셨던 저희 엄마보다는 어려하니까. 62년생. 아, 그래요? 아, 62년생이구나. 네, 네, 국진형도 포함되네, 국진형. 국진형 유보야. 아니, 미안해. 70년생이시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저보다 많아도 제가 느꼈을 때 나이 차이가 안 느껴지면 저는 상관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일단 뭐 이렇게 내 MC분들 이제 잘, 그러니까 대충 방송을 보니까 대충 알잖아요. 근데 종신 오빠랑 방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고 잘 모르고 네, 네. 또 잘 모르고 그래서 뽑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. 꼴찌만 뽑았죠. 가장 이상형에 가깝지 않은 사람? 아, 뭔 사람? 전혀 뭐 왜? 이유가 왜? 나이 제일 어린데 왜? 내가 제일 어린데 왜? 아, 나이가 어린 건 중요하지 않아요. 생각이 고르 늙어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아니 아니 아니. 그러니까 일단 말이 너무 많고. 아, 말이. 말이 많은 건 괜찮아. 그러니까 말이 많은데 그 말들이 다 재밌으면 괜찮아.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하고. 내가 무슨 쓸데없는 걸 언제 했어 너한테? 아, 그리고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. 무슨 거짓말 그랬냐고. 아, 사람 맞냐? 말하고 거짓말이 최악이다. 치명적이다 진짜. 야. 옛날에 네. 오빠랑 그래, 그래. 오빠랑 탁재훈 오빠랑 그래 그 저기 명 받았습니다. 명 받았습니다. 아, 네, 그래. 그거 할 때 그래 처음 했을 때 그때 맞아. 근데 번호를 물어보시는 거예요. 아, 그랬어요? 근데 솔직히 와. 저희는 그때 니네 신인이었잖아. 네, 근데 그래. 이제 저희는 근데 그때 핸드폰 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솔직히 좀 잘 안 알려줬거든요. 부담스러울 거. 근데 솔직히 저보다 나이가 되게 많은 오빠가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번호가 뭐니 이게 아니라 야 너네 번호 뭐야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. 문자가 오는 거예요. 뭐라고 고기 사준다고. 오빠가 설레발 산다 그랬나? 아니 어린 시인 역으로 고기는 어떤 수법? 처음이 고기 수법이 아니라 마블 그런가요? 아니 혹시 그 걸그룹들하고 방송 같이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심을 갖거나 뭐 흑심을 품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. 막 그때도 막 공연하고 힘들게 와가지고 뭐 하겠다고 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저희가 보기엔 젊은 게 더 안쓰러워요. 아니 근데 내가 누굴 안쓰럽대. 부모님 전에 후렴이 전에 제가 아이유한테도 그런 적 있어요. 아이유한테 막 던지고 아이유한테 내가 뭘 사주겠다 그러니까 아이유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. 오빠보다 내가 더 많이 벌어. 그래. 아, 그때. 그때부터 끊었어. 이사 줄게. 예. 아. 근데 시스타 만나면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. 내가 전화를. 제가 하지도 않고 고기를 사준다고 했다가 답도 없으면 내가 말잖아요. 근데 왜 번호 바뀌면 나한테 얘기를 안 하냐. 네 명 다 바뀌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 다 틀린 번호야, 내가 지금. 내 번호에 있는 번호. 아니, 저희가 뭘 기억이 안 났나 봐요. 아니, 이게 그걸 어떻게 하냐면. 뭔지 알겠지? 번호가 바뀌면은 모바일 메신저 깨톡 프로필 사진 쓱 바뀌는데 웬 애 아줌마가 이렇게 프로필 사진 소유가 애를 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연락 안 한 거야 나. 이게 뭐야 이렇게 아 뭐 시트콤 찍었나 보니까 그냥 아줌마 아줌마 번호로 바뀌어 있더라고. 원래 전화 바꾸면서 다 정리하고 그러지 않아? 정리하고 소유가 공유가 이상형인데 소유 공유 그래서 그러니까. 오빠가 더 싫어요. 그러니까 공유가 살던 집에 전효모가 살고 있어가지고 너무 짜증이 난다. 아니 거기 사는 것만으로도 싫어. 아니 무슨 내가 무슨 내가 몰아내고 가서 산 것도 아니고 아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인생 공유 오빠의 뭔가 그렇지, 떠오르는 있잖아. 이미지가 있잖아요. 되게 고급스럽고 뭔가 집에서도 뭔가 이렇게 딱 근데 거기 전효모가 살고 있으니까 와인도 한잔 커피 오빠 근데 그 쇼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. 근데 공유 오빠가 살던 그 집과 그 쇼파에서 그리고 TV보다 막 자고 막 이러니까 짜증나지. 아, 공유는 TV 안 보겠어요? 아 근데 오빠처럼 그 안경 쓰고 보지 않아. 소유가 생각하는 공유가 살던 집에 당신